형이랑 저랑 단둘이 술 먹어본 적 없잖아요. 술 먹은 적 옛날에. 옛날에? 둘이서? 아, 한 번 있다, 한 번. 호비랑 보통 먹던지, 네. 지민이랑 먹던지. 보통 이제 사람, 멤버들이 좀 더 껴서 먹어. 세 명, 네 명,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아, 이거 맛있네. 아, 많이 드세요. 2019년 이거였지. 아, 원래 그랬냐? 작년에 목소리가 작년에는 우리가 다이너마이트 차라리 인기가 많았으니 그게 맞아요. 보통 술자리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야기하는데 원래는 사실 요 둘, 요 요 내가 그래서 4명 이상 같이 술 먹기 싫어해.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그냥 두세 팀 나눠지지. 나는 그렇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고 우리 이렇게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아 이게 상황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앞에서. 그러니까 요즘은 진짜 다들 네. 다 존대를 하더라고. 네. 나이가 있는데도 네. 그래서 저것도 좀 좋다. 근데 결혼해서 또 존댓말 쓰는 게 좋아가지고 와이프한테도 네. 남편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존댓말로 부부싸움 하면 아주 너무 힘들다고 또 존댓말로 부부싸움을 하세요? 아니 우리 집은 안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대. 아, 제 친구들도 이제 대부분 다 결혼을 했거든요. 그 룰을 만들었다가 없앴대요. 너무 격해지면 그러면 더 무섭대. 아 그래?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걸로 가자. 당신 왜 이래? 자신 상해.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는데. 이건 안 돼. 그래도 좀 바삐바삐 살고 있는데 슈치타가 저 애청자입니다. 완전 슈치타 너무 즐겁게 보고 있어요. 심동엽 선배님도 나오셨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참 선배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남겨주고 하신다. 물론 슈가 형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만 저희에게 해주시는 일인 것 같고 또 이걸 이 방송을 봐주는 모든 분들한테 해주는 얘기들 같아서 되게 몽글몽글하게 방송을 봤습니다. 30년, 40년 음악 하고 싶거든요. 응. 백발의 할아버지가 돼서도 그럼 기타 치고 건반하고 하고 싶다. 그거지 그거. 그것만 딱 깨달으면은 되게 행복한 거야. 다 감사하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사실 가수의 최전성기라는 거는 길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밴드. 그렇지. 기타 그럼.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항상 고민을 많이 했었었거든요.
많이 애쓰기도 했고. 근데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요즘 너무 감사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떠한 고민을 많이 했었냐면 이게 끝나면 나는 뭘 하지? 이걸 끝나면 어떡하지? 에 대한 고민들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마지막이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야? 글쎄 마지막 모르겠어. 그냥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지만 난 그런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은퇴 선언이라는 거를 안 했으면 좋겠어. 자연스럽게 하고 싶어도 못한 순간이 올 수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근데 예전에는 뭐 그런 거가 이해가 되지만 은퇴라는 건 마지막으로 저 좀 봐주세요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아, 그렇죠.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렇지. 있지. 그게 뭐 가수가 됐건 배우가 됐건 아니면 다른 장르에 있는 또 누군가가 됐건 몇 건이 되면은 그냥 끝까지 뭔가라도 함께 팬들과 함께하는 그 무엇이 됐건 하면 돼. 저 같은 경우는 솔로를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어떤 느낌인지 뭔지 알아요. 아시죠? 왜냐면 다 같이 하던 거를 혼자 해야 되는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너무 잘 알죠. 아 무슨 조언을 내가 해줄 수 있지? 근데 결국에는 내가 하고 있는 많은 솔로 활동이라든지 음악 모든 게 결국에는 저는 팀에 도움이 돼야 된다. 무조건 팀이 먼저고 멤버들이 우선시 돼야 되고 팀에 누가 되는 어떤 것들은 하지 말아야겠다. 지금 나와서 혼자 어렵고 좀 힘들기 때문에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랑 같이 했던 팀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난 다시 또 팀으로서 내가 돌아가서 더 열심히 하면 된다라는 어떤 그런 자신감 같은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 지금처럼 팀들을 먼저 생각을 하고 팀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가져가면 그것만큼 더 무서운 능력이나 무적의 힘은 없다고 생각을 하기 팀일 때가 가장 멋있죠 사실. 그죠? 네. 네. 저는 우리 팀 너무 좋아하거든요.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팬으로서도 방탄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형제지만 이제 근데 기억이 안 난다. 꿈 꿨을 때 바로 메모장 켜서 메모를 해놓으면 네 그런 적이 있는데 그때 슈거 형이 자식을 낳았고 내가 적어놨어요.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끼리 그거 이미 우리가 나이를 먹었어. 형이 애를 낳을 정도면 나이를 먹었는데 숙소에서 다 같이 아니, 내가 막 50살이 되고 그러면 지금 뭐하고 있을까? 뭐 어떤 세상일까? 뭔가 하고 있겠지. 궁금하긴 하다. 쉬고 있진 않을 것 같아. 나도 근데 그럴 것 같긴 해. 일을 계속 할, 무엇이든 일을 계속 할 것 같긴 해. 가상현실 게임이 나올 거라니까요? 아니,